안녕하세요. 오늘은 랜딩패드와 리치앱의 오빗 기능을 테스트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빗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빗은 스크린 좌측 상단에 FPV를 누르면은 여기 오빗이 있어요. 이거를 선택해 주시고 이 스크린에 보시면은 이 원하는 자리를 찍으시고 찍으시면은 오빗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사진기 모양을 누르시면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가장 위에 거는 지금 고도입니다. 요 드론이 어느 정도 높이에서 날지를 설정해 줄 수 있고요. 고도고 그 다음이 요거 반경입니다. 반경을 설정해 주시고 요 다음 스피드가 있는데 이게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초당 12dB, 그러니까 초당 12도를 돌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수치를 올려줄수록 더 빨리 돌겠죠. 그리고 요 아래 거는 오빗이 어디부터 촬영을 할지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체가 북쪽부터 진입을 해서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노스라고 되어 있고요. 남쪽, 뭐 서쪽, 동쪽 아니면 가장 가까운 곳부터 들어가서 촬영할 수 있도록 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헤딩 모드인데 뭐 보통은 센터로 놓으실 거예요. 가운데를 보고 드론이 돌게 설정이 되어 있고 뭐 도는 경로를 따라서 보는 거, 가운데로 아니면은 바깥쪽을 보고 아니면 내가 설정한 대로 아니면은 원형을 따라서 가되 뒤쪽을 보면서 돌도록 또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방향인데 요거는 반시계 방향이고 밑에 거는 시계 방향이고요. 그리고 짐벌 컨트롤이 있습니다. 요 오토로 해놓으면은 여기 지정해 놓은 중심을 기준으로 카메라가 보면서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가장 아래쪽, 가장 아래쪽은 대상의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어느 정도 높이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기체가 대상보다 높이 있으면은 아래쪽을 찍을 테고 대상이 기체보다 높이 있으면은 카메라가 위를 보면서 찍을 겁니다. 반경을 한번 늘리면은 이렇게 노란색이 늘어나죠.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리치앱에는 또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조종기 뒤쪽에 보시면은 요 C1, C2 키가 있죠. 요거를 사용해 가지고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말고 뒤에 키를 사용해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려면은 드론을 일단 이륙을 시켜야겠죠. 네, 드론이 저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C1, C2 키를 사용해서 오빗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해요. C1 키는 누르시면은 이렇게 돌 대상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C1 키를 누르면은 위치가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직접 화면을 보면서 좋은 자리를 골라서 C1 키를 눌러 주시면 되고, 그러면 C2 키가 있습니다. C2 키는 한번 눌러 볼게요. 짠! 요렇게, 네. 얼마나 거리를 두고 돌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뒤로 해서 C2 키를 눌러 주면은 이렇게 원이 점점 커지죠. 이렇게 해서 간단히 오빗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리치앱에서 뭐 오빗뿐만 아니라 다른 거 뭐 웨이포인트라든가 모두 다 비슷한 방식이니까 C1, C2 키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오빗을 한번 돌려볼게요.
가운데 설정해 놓은 위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돌고 있어요. 오비 기능은 여기 정지 버튼을 눌러서 정지를 시킬 수가 있고요. 대상의 높이를 약간 더 올려볼까요? 그러면 카메라 각도가 약간 더 올라가겠죠? 스타트.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쪽에서부터 촬영을 시작합니다. 조금 전보다 카메라 각도가 위로 좀 더 올라갔죠? 네, 대상의 높이를 위로 올리시면은 이렇게 카메라 각도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여기에서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오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